야마하. 야마하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악기 및 음향기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명성의 그랜드 피아노를 비롯하여 업라이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포터블 키보드 등 건반 악기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자, 이 야마하가 왜 피아노를 만들게 되었고 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악기인 디지털 피아노를 야마하가 어떤 마음을 담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클라비노바 탄생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김용진이고요. 자, 함께 가보실까요? 1887년 야마하의 창업자 야마하 도라쿠스는 당시 오르간, 풍금을 수리하다 없는 부품을 직접 만들어 조립하곤 했는데 문득 서양의 피아노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피아노 제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야마하 피아노는 연주자와 감성을 나누고 잠재력을 끌어올려주고 또 연주자의 마음을 직접 대변해 울려주는 마치 연주자와 피아노가 하나가 된 듯한 몰입감을 만들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야마하 피아노 음색은 맑고 밝으며 또랑또랑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 악기 업계의 표준이 되었고요. 청중과 연주자 모두 수긍하는 그런 레퍼런스 피아노 사운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전통적인 오리지널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라 야마하가 독보적으로 업계를 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3년 야마하에서 최초의 디지털 피아노 클라비노바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진수를 클라비노바가 전달한다 라는 컨셉으로 야마하는 이 디지털 피아노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3년 현재 이 클라비노바 시리즈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클라비노바 시리즈는 전 세계가 인정한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CFX에 더해 오스트리아 전통 피아노 브랜드 베젠도르퍼 임페리얼의 음색까지도 즐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CFX의 음색은 그야말로 업계 표준인데요. 이 음색을 디지털 피아노에서 구현했다는 것은 전자악기의 설계도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실제 어쿠스틱 피아노의 사운드 구조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클라비노바 시리즈 중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모델인 CLP 라인업이 있습니다. CLP-725, CLP-735, CLP-745, CLP-785 등으로 구성된 라인업인데요. 이 모델들에는 야마하의 독보적인 건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마하의 오랜 건반 기술인 GHS 건반에서 진화한 그랜드 터치 건반 시스템이 바로 그것인데요. 연주자가 마치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은 생생한 터치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CLP 시리즈는 야마하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피아노 데이터의 경험과 기술이 제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디지털 피아노의 대표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클라비노바 40주년을 맞이해 대표 모델인 이 CLP 라인업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 및 신디사이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키보디스트 양태경, 우리 태경이 삼촌과 함께 이 CLP 모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태경이 삼촌 나와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클라비노바의 시리즈인 CLP. 네. 지금 여기 디지털 피아노 싹 다 보이시죠? 네. 혹시 디지털 피아노 소장하고 계세요? 아니, 소장하고 있진 않죠. 네. 네. 유학 시절에. 아. 밤에 연습을 해야 될 때. 네. 디지털 피아노를 렌트를 해서.
네, 사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벌써 한 17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 17년이요? 네, 네. 거의 근 20년이잖아요. 거의 근 20년. 네. 그동안 우리의 이 테크놀로지는 말도 안 되게 발전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은 네. 이 CLP 시리즈에는 그랜드 터치 S라는 건반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랜드 익스프레션 모델링. 살살 치면 어두운 소리가 그렇죠. 나요. 그렇죠. 좀 작은 소리도 그렇죠. 나고. 그렇죠. 네. 세게 치면 깡 하고 브라이트한 소리가 나죠. 그렇죠. 밝은 소리가 나죠. 그걸 표현했습니다. 아~ 디지털 피아노에서. 이게 이제 VRM이라고 해가지고 버추얼 레소넌스 모델링이라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랜드 피아노 있을 때 현을 두드리고 이게 나무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돼서 피아노 소리라는 딱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그거를 다 샘플링을 해놓은 거예요. 아. 헤드폰으로 한번 쓰시면은 아시겠지만 바이노렐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헤드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서라운딩으로 소리가 아. 울립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네. 이 모든 피아노의 모든 기능을 여기서 아이패드나 아이폰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걸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어요. 피아노 음색 에디팅 이펙터 그다음에 심지어 악보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걸 틀어도 아~ 속도 마음대로 그리고 녹음을 할 수 있고 아~ 그런 것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다 됩니다. 어, 너무 신박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스, 소리 고를 수 있고 노래도 고를 수 있고 피아노 룸, 그러니까 이건 이펙터죠. 연습실에서 칠 거냐, 네. 큰 홀에서 칠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고르는. 그래서 이 어플의 이름은 스마트 피아니스트. 저보다 스마트한 것 같은데. 아오. CLP735.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커졌어요. 그죠. 딱 봤을 때 외관으로 보면 이게 상판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업라이트스러운 느낌이 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LED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화면이. 근데 사실 이렇게 네.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 편하긴 합니다. 딱 이렇게. 어, 뭔가. 닫으면. 고급져. 그렇죠. 고급져요. 맞아요. 이것도 근데 똑같아요. 터치랑 소리는 똑같은데 USB를 통해가지고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내가 친 거를 네. USB에다가 녹음해서 그렇죠. 어딜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차이점이에요. 좋습니다. 물론 또 그 스마트 피아니스트 어플로도 오디오 녹음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네. 역시 고급죠. 이건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아요. 처음 거보다. 네, 이번에는 745. 너무 이쁘고. 그죠. 아까 전 것만 하더라도 약간 플라스틱 같은 나무 느낌이었으면 네. 이거는 약간 되게 고급진 느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합니다. 색깔의 밸런스를 잘 맞춘 게 여기도 실버 색깔 톤으로 해놨고, 네. 페달링도. 그리고 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가 목건. 나무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탈진기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탈진기요? 네, 막 이렇게 탈탈 털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연타할 때 좋대요. 생각보다 네. 연타 잘 되네요. 이게 저도 이제 재즈할 때 이제 슬라이딩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오! 되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88건반들은 빨리 안 올라와요. 네네. 그러면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피아노에는 물론 저기 735에도 있었지만 CF 엑스 그랜드. 그리고 보센도르프. 이 두 가지 피아노 소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빨리빨리 고를 수가 있어요. 또 요 스피커 와트도 좀 커졌고 마치 이 자동차로 치면 CC죠. 그러니까 735랑 좀 다른 것들이 연타가 좀 더 용이해졌고 네. 스피커 출력도 더 좋아졌고 더 좋아졌고 터치 터치도 더 좋아졌고, 더 좋아졌고. 네. 여기 또 보면은 페달이 세 개나 있잖아요. 오, 예. 그랜드 피아노 가운데 페달처럼 누른 다음에 네. 가운데 페달 누르면 이 도음이 지속이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여기 건반들은 서스텐 페달이 안 되고 네, 눌러도 아까 전에 누른 소리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랜드 피아노랑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또 이 모델이 뭐냐면 음악을 듣고 싶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고 싶다. 그럼 이걸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집이 좁다. 집을 사면 되는 거고. 그렇지. 녹음도 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 그러니까 미디를 딸 수도 있고 네. 스피커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745부터는 어플리케이션 그거를 무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CLP 끝판왕이에요. 785. 이게 디지털 피아노입니까? 그냥 피아노 같죠? 아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전혀 디지털 피아노처럼 안 보여요. 왜냐면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위에서 뺐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네,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는 거의 뭐 리얼 피아노 수준인데?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죠. 이거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치잖아요. 네. 네. 손 다치지 말라고. 아, 이거. 슬로우로 내려오는. 네. 이거는 디지털 피아노의 모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쵸. 네. 딱 봐도 일단 네. 디자인으로 끝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네. 이게 OLED. 이게 와 터치로 이렇게 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군요. 네. 이게 유광이 나는 게 네. 되게 고급지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끝판왕이다 보니까 가격은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비쌀 것 같긴 비싸죠. 한데 가능하다면 예. 네, 이 유광으로 예. 구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745와 우리가 한번 스펙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랜드 터치 S였는데 네. 785부터는 그냥 그랜드 터치라는 아... 이름을 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피아노 조율할 때 보면은 피아노 해머는 저기 뒤까지 가 있어요. 그렇죠. 길죠. 피벗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런 745 이런 애들은 사실 짧아요. 근데 얘는 아... 실제 피아노와 똑같은 길이로 그거를 되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건반 자체만으로 보면은 그랜드 피아노랑 똑같다. 그쵸. 리니어 그레이디드 해머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실제 88 건반은 이게 다 달라요. 아, 무게가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아... 네. 리얼 피아노를 끝판왕으로 재현을 시켜놨다. 재현을. 네. 네. 저희가 백날 말하는 것보다 뭐 실제로 쳐보시면 아니 왜요? 소리 자체가 완전 달라요. 다르죠? 앞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다르네. 아니 소리 자체가 너무 웅장합니다. 지금 치신 게 CFX예요. 네. 보젠더르퍼 피아노로 바꾸시면 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네. 어떤 차이가 날지 좀 미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리얼로 쳐본 저로서는 네. 이 미묘한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네. 또 이 785에는 네. 특별한 스피커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지잖아요. 당연하죠. 스프루스 스피커라는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그 가문비 나무라고 실제로 그랜드 피아노 상판에 들어가는 그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얼 피아노는 건반을 눌렀을 때 음향판, 향판이 울려서 소리를 내보내면 그 울려주는 향판을 스피커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놨다. 디지털 피아노지만 그랜드 피아노에는 향판도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야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게 스피커가 이렇게 좋으니까 네. 디지털 피아노 사면서 스피커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네. 사실 요거 사시면 여기 어쿠스틱 사운드로 들으면 얼마 좋아요? 그냥 블루투스로 다 되고 다 되니까 서라운드 되니까 네. 이게 어쿠스틱한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다 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와. 야마 디지털 피아노 클라비노바 탄생 4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야마가 디지털 피아노에 얼마나 진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악기를 만드는 야마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김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